여러분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먹을 것은 우왕이가 짠! 직접 만든 매운 등갈비찜이에요. 다른 야채나 그런 거 안 넣었는데 그냥 엄청 오랫동안 졸여가지고 익혀가지고 만들어서 아마 부드러울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맛은 아직 안 봤거든요. 어떨지 나도 궁금해요. 그리고 그냥 밥이 이거밖에 없어서 밥 한 대접이랑 김치 이거 어제 담가오신 건데 이렇게 해서 먹고 저기 뒤에 과자 있잖아요. 과자 좀 먹을 거예요. 저 과자 진짜 맛있거든요. 자, 음식 레시피요? 레시피 별거 없어요. 그냥 그 핏물 빼고서 끓이고 한번 물 버리고서 그 양념 넣었어요. 매운 양념. 그거 넣어서 물 좀 많이 넣고 졸여요. 푹 졸여. 국물이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또 물을 넣고 어느 정도 양념 있을 때 또 물을 넣고 또 졸여. 또 졸여. 계속 반복. 그렇게 먹으면 돼요. 진짜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난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서 조금 양념이 가라앉아서 그런데 완전 맛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손으로 좀 먹을게요. 행방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자, 이거 한번 먹어볼까 싶어서 이렇게 살이 가득가득 한번 먹어볼게요. 절여놓진 않았어요. 바로 하느라고. 대박. 대박이십니다. 생방입니다. 맛있어요. 이거는 잘못 익히면 그거거든요. 뻑뻑하고 잘 안 발라지고 그런데 아주 제대로 익혔습니다. 헤이젤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 오늘따라 뭘 왜 이러지? 많이 맵지 않게 했어요. 어떤 맛이냐면 달달하면서 짭짤하면서 매콤한 맛 살짝. 이거 몇 킬로인지 모르겠어. 그냥 한 가죽 샀어요. 근데 이게 좀 많이 사야 돼요. 왜냐면 처음에는 되게 많아 보였는데 익히면 쪼그라들거든요. 백조 쿠션 썰려. 좋아요. 오늘 저녁 방송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맛대짜 좋아해요. 세강인 때문에 좋아졌어.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1시간 넘게 졸였어. 이게 국물을 있게 만들면 뼈가 쏙쏙 빠지지만 요거는 뼈가 쏙쏙 빠지진 않네요. 압력솥에하면 아마 더 맛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빨리 만들 수 있고. 전혀 안 질겨요. 진짜 정말 하나도 안 질겨. 이게 국물이 없이 그냥 아예 졸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녹아. 밑에 남은 거에서 밥 비벼 먹어도 맛있겠다. 그리고 이건 어제 이모가 담가주신 건데 이거 무슨 김치예요? 열무김치인가? 열무도 있고 뭐 얼갈이 같은 거? 이것도 있는데 장면 넣으면 훨씬 맛있겠죠. 이시스님 잘가요. 요즘 요게 철이죠? 요거 만드는 때죠. 봄동이랑 오늘은 약 많이 안 먹어요. 여러분 제가 입에 좀 묻혀도 이해해 주실 거죠? 김치 자세히 보여줘요 하시는데 자세히 보여드릴 게 없는데?
제가 요리를 좋아해요. 그리고 이따가 저 과자 먹을 건데 저 과자 요거트 맛 나는 거거든요. 근데 저 과자가 살 안 찌는 과자야. 군것질 할 때 찝찝하잖아요, 살찔까봐. 근데 저거는 유산균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거. 왜 그러세요? 뭐라고 하셨는데? 뭐라고 하셔서 그거 당하셨어요? 제가 올려서 다시 봅니다. 당류? 글쎄, 이따 한번 볼게요. 과자 이름이 요아이. 새로 나온 걸 거예요. 진짜 맛있어. 뒤에 보이는 거. 딱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거, 그쵸? 딱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요거트 맛. 요거트 맛인데, 샌드예요, 샌드. 사이에 요거트 크림이, 아오. 요거트 크림 들어있어.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별로지만 맛있어 보인다고? 요거트니까 요고, 하이는 하, 이건가? 아, 맛있어. 나 진짜 이거 팔아도 될 만치? 팔아도 될 만치. 양념은 파는 거 샀어요. 매니저님 뭐라고 했었길래? 왜 그래요? 키랑 몸무게는 158에 41kg 옷 입었을 때, 39.7kg 옷 벗었을 때. 근데 이거 양념 안 싸도 고춧가루, 간장, 다진 마늘, 설탕 이 정도 넣으면 비슷한 맛 날 거야. 근데 매워서 기침이 나온다. 아, 나도 베이킹 잘하고 싶은데. 비제이님 남자 향수 좋아하세요? 어떤 향수 좋아하냐고요? 저 그거 몽블랑 레전드 알아요? 그게 약간 아저씨 향이 진하긴 한데 약간 성공한 남자의 향기랄까? 몽블랑 레전드 알죠? 어, 이 살 아까워. 안녕하세요, 로빠기 사연차님. 블루드 샤넬은 뭔지 몰라요. 저는 그게 좋더라고. 몽블랑 레전드. 뭔가 성공한 남자 향기. 그런 느낌 알아요? 젠틀맨의 향기. 그런 느낌이다. 아, 금방 먹겠다, 군대님들. 과자로 배 채워야겠다. 표현력 좋아? 아, 그래서 대니님이 나한테 대답을 안 하는구나. 어머, 이게 뭐야. 근데 남자가 향수 뭐 써야 하나요? 그 남자 냄새 좋잖아. 그 남자의 냄새. 그 남자의 냄새 알아요? 아, 여러분 제가 머리 계속 만져 죄송한데 머리가 좀 덜 말랐더니 막 찝찝해. 그 냄새 난 너무 좋아해. 남자 냄새. 약간 쾌쾌한 냄새. 좋던데? 막 파묻히고 싶던데? 약간 담배 쩐내도 좀 있고
약간 땀 냄새랑 섞여서 그 남자 스킨 냄새랑 또 섞이고 여자들은 좀 싫어하는 사람들 있을 거야. 근데 나는 특이하게 그런 냄새가 좋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잘 만들었다. 너무 맛있다. 그 남자의 특유한 냄새가 있지 않아요? 난 좋던데. 입술을 씻는 건 독순술. 태닝 네임 파브. 방꽃 냄새? 방꽃 냄새 솔직히 뭔지 몰라요. 등갈비 사서 찜했으니까 등갈비찜이지. 레시피는 파는 양념으로 갖다가 만든 거예요. 맛있게 만드는 방법은 오래오래 졸이고 익히는 거. 개밥 신내는 또 안 맡아봤는데? 뒤에 치약이 헤어진데 나도 저거 뭐 치약 같았어. 저기다 저렇게 해놓으니까 뭐 과자예요. 왜 갑자기 욕을 해? 파는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시원함만 날라놓고 넣는 건가? 냄새를 없애려고 넣는 건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짜장면 안 드세요? 지금 이거 먹고 있잖아요. 안젤라님 어서오세요. 협찬 절대 아니에요. 알람이 안 왔어? 입술에 묻혀도 괜찮죠? 입술에 묻혀도 괜찮아요? 누가 욕하는 당근? 오늘 머리 감았어요. 지금 안 말랐어, 머리가. 늦작에 열무 좀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큰... 이거. 밥이랑 비벼 먹어도 맛있는데. 왜 늘 입술을 내밀고 드시지? 입술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입술을 그럼 이렇게 하고 먹을까요? 이렇게 못 먹겠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말. 생방송! 어서오세요. 이렇게 양념장 딱 묻혀서. 양념 밑에 딱 묻혀서. 봐봐. 무왕님! 성욕을 식욕으로 푸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성욕이 넘치거든요. 쏘꼬님 한개 감사합니다. 저녁 먹방 없습니다. 제가요 생리통 때문에 뭐지? 무리를 못하겠어. 계속 잠만 자고. 결혼하면 덜 먹겠다고요? 녹방이 자꾸 튕겨요. 남자들은 그 고통 모르죠. 저는 365일 그날이라고요? 왜요? 손에 다 묻히고
누가 내 하체를 잡고 당기는 느낌. 그런 느낌 알아요? 마법 걸리면 평소보다 글래머러스해진다는데 사실이에요? 네, 사실입니다. 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전혀 느낌 안 아프신 분들도 있어. 맛있어요. 신기해. 근데 왜 그날 되면 왜 글래머가 되는 거죠? 캡사이신 안 넣었어요.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나는 오히려 그날일 때 예민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예민해져요. 지금 글래머란 말씀? 그렇단 말씀? 하하. 그날 얘기 되게 오래 하신다. 그냥 님들하고 얘기 주고받다 보니까 하는 건데. 여기 자꾸 오다니까. 네, 시중에 파는 대웅 매운 돼지갈비 조그만한 거 사이즈로 했어요. 이거는 그건 양념 많이 안 들어가. 왜냐면 계속 졸이고 물 넣고 또 졸이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국물이 전혀 없어지게 만들었어요. 물을 한 가득 넣고. 입술에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원래 응치 숨쉬 좋아요. 너의 의미님 안녕? 걸조현중이님 감사합니다. 약간 폭립 느낌 난다. 기피조상님 5개 감사합니다. 에이 유리아님 말씀은 감사합니다. 등갈비 꽤 많이 샀는데 이게 보기보다 양이 적어지더라고요. 살이 쏙쏙 빠지죠? 오래오래 해서. 기쁘주사님 초콜릿도 10개 감사합니다. 저 과자를 꼭 봐야겠어? 궁금해요? 남자분이신데도? 근데 저거는 유산균 많고 뭐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먹으면 그래도 그냥 과자 먹는 것보다 낫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거는 그냥 맛 자체가 그냥 맛있어. 꼭 그런 것 때문에 먹을 필요가 없이. 땡글 없는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이거 새로 나온 과자예요. 키표가 없어요. 님들은 점심 식사 뭐 하셨어요? 초밥 맛있겠다. 백반 배추국. 배추국 나 좋아하는데요. 만들기도 쉽고. 아, 오, 매워. 어, 뜬금님! 주문 대 감사합니다.
일단 밥 남으면 여기 양념에 비벼야지. 지금 일하고 계세요? 뭐 하고 계세요? 유튜브 올라갑니다. 친구가 엄마님 그냥 양념장 사서 했어요. 대신 오래 졸이세요. 모찌장이 토르님 1개 생각 감사합니다. 우리 키디다크님 10개 감사합니다. 나 차오르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 닮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내일 올라갈 거예요 아마. 참 생겼네. 됐다 매워. 이거 살 봐. 아 감사합니다. 허허. 그런 과찬을. 대박 오지사는 몰라도 됨. 책임 너무 쉽게 주지 마세요. 실수할 때도 있지, 우리 매니저님이. 근데, 낙방송 뭐 괜찮아? 다 저를 생각하셔서 하신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근데 어머니가 밥을 너무 못 하셨다. 내가 한 게 맛있는데 어머니가 밥을 하고 나가셨더라고. 떡을 만들고 가셨네. 난 나고 난 너야. 밥을 항상 이렇게 하세요. 솔직히 요리는 내가 더 잘한다. 아침엔 좀 부어요, 제가. 그리고 그 기간에는 더 붓고. 물을 많이 넣어서 졸이고 졸이고 졸여요. 님들은 꼬들밥을 좋아해요? 김밥을 좋아해요? 여기에 병아리콩이랑 병아리콩 그거랑 무슨 이거 뭐라 하지? 요거? 요런 거 다 넣었어요. 렌틸콩. 병아리콩이랑 렌틸콩. 그거랑 현미라고 해야 되나? 현미랑 흑미. 다 넣은 거야, 그냥. 그 좋다는 거 다 넣었어요. 이 병아리콩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이게 병아리콩이죠? 딱 내 스타일이야. 방송한 지 한 반년 넘었죠?
아, 그거? 난또 나방통한지. 아, 별로 안 남았잖아. 시원. 과자로 채울래. 여러분, 날씨 정말 좋은데. 어디 놀러 안 가세요? 맛도 있어요. 맞아, 방식감. 다들 애인 없으신가? 애인 없으십니까? 저보는 게 희망지지, 어딜 가. 우리 맹맹이님, 너보는 게, 저 방금 설레었습니다. 저 저런 멘트에 엄청 설레어요. 알았어요.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어. 남자가 저런 말 하면, 37살인데 연애할 경험이 아예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너의 의미님, 그건 별로. 맹맹이님, 여자랍니다. 그 돈가스요? 엄청 매워요. 세상에서 제일 매워. 열무김치 어제 담가온 거라 진짜 맛있어. 주변에 이렇게 만날 그 기회가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 나처럼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는. 매운 소스예요. 매운 갈비찜. 첫판이 엘자님은 인상이 안 좋으신가? 유리아님, 팬클럽 감사합니다. 매워서, 그러니까 막 이게 아니라 기침 나와. 생활 좀 하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그래도 사람 인성이 좋고 말투가 사근사근하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옆에 베란다 너무 시끄러운가요? 나도 더워서. 안녕하세요, 김용희님. 반갑습니다. 같은 대방. 입에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묻어요. 그냥 먹을게요. 다 먹고 닦으면 안 될까? 룸서비스, 남자친구랑 호텔이요? 안 가봤는데요. 그리고 룸서비스 같은 거안 시켜봤어요. 금수저이신가요? 정기다님 한개 감사합니다.
금 매운 거 먹으니까. 아, 그런가? 리샤 곰돌이님, 안녕하세요. Welcome back to you.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아쉬워. 펭갈빙, 별빙선 쏘시면 돼요. 펭갈빙 많이 해주라. 언니, 오빠들, 펜과트 많이 해주세요. 오특이에요? 요 양념에 밥 볶아 먹으면 꿀인데. 연락이 자주 먹어요. 엊그제도 연락이 먹방 했지. 무섭다. 나 이분 한국 사람임? 니시바루마? 밥 먹었냐고요. 흘러서기님, 안녕하세요. 밥 드세요. 아, 생일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머리가 불말라서 죄송해요. 안 만질게요. 이따가 다 먹고 만질게요. 뷔페 가면 많이 먹죠. 뿌염하려고. 그때 검정으로 염색했는데 밑에가 또 빠졌어요, 색깔이. 소똥이님 다 먹어본 거예요? 안녕. 다 먹어요. 자. 이거 탈색했던 머리에 어둡게 염색해가지고 지금 여기는 다 갈색됐고 여기는 이게 싫어. 지금 밑에를 해야 되나? 꽁단머리 밖도 알아요. 근데 나 먹방이야. 응? 동네 주변에 맛집 다 알고 있죠. 대방에 막창집 맛있어요. 이름 까먹었어. 핏물 뺐습니다. 조치한조 떡볶이 맛난데 알죠? 닭떡볶이? 뭐야, 사이다님? 고백하는 겁니까? 통마늘 넣어도 되고, 월계수잎 넣어도 되고. 공주집 안 가봤어요. 가보고 싶어. 거기가 그거 아니에요? 생채 닭가. 네, 이뻐. 저분 좀 강퇴해주세요. 근데 생채 너무 닭갈비가 뭐가 다르게 맛있을까? 블랙을 하겠습니다. 뭐가 다르긴 달라요?
오빠는 누나 센스했어요. 누가 짜장면 먹어요? 아! 오늘 블랙데이구만! 맞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짜장면 안 먹냐고 한 거구나. 님들, 내가 왜 짜장면을 먹어야 돼? 응? 제가 왜 짜장면을 먹어야 되나요? 난 님들 있잖아. 난 솔로가 아니야. 그쵸? 먹을 이유가 없어. 님들이나 많이 드세요. 그딴 식으로 인사하면 35번 넘게 해도 안 받아줘요. 아, 끝나간다. 또 답을 치네. 제 이름은 리안입니다. 동안이란 소리 많이 듣습니다. 주소 보내세요. 뼈 보내드릴게요. 그 츠츠님, 그건 오바입니다. 절음식? 절에 계세요? 나 사찰 음식 먹어보고 싶어. 템플 스테이 가보고 싶어. 없습니다. 한자예요, 이름. 왜 없어? 이를 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천 유시진님,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오! 살, 개들. 땄다. 고향은 충청남도입니다. 캡사이신 안 넣었어요. 당뇨 제가 뭐야? 좋지요, 알아요. 우리 필미복지님 한 개 생각해 감사합니다. 짠. 뒤에 과자 먹을 거예요. 염두이님. 방송국 공지 보세요. 맛있다, 맛있는데. 요리 좋아합니다.
그 마지막 얼굴에 다 묻혔네. 저는 비닐 장갑 끼면은 너무 커가지고 불편해. 네, 월남부추도 좋아하는데. 우리 이은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납생방입니다. 우리 이은님 선생님. 직업은 DJ입니다. 일단 좀 집중할게요. 먹는데 하나 남았으니까. 나 너무 순삭했다. 왜 빨리 먹으라 말하라 해요, 우리 타이밍님아. 이제 하기 전에요? 그냥 여러가지 일했어요, 직장 다녔어요? 님들이랑 똑같아요, 저 똑같은 상황이에요. 뭐 다른 거 없어. 밥이 안 비벼질 것 같은데. 김가루 가져오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남은 양념. 어우 소리 죄송해요. 조심할게요. 뭔 소리야? 웬 연애 중? 칵테일 새우를 여기에 넣는다고요? 좀 짜 보이긴 한다. 이게 커플링으로 보이냐? 답답합니다. 연애를 안 해본 사람들. 바람직 기운 다 커플링인 줄 알아. 맛있다. 네? 영업 준비되어 있는 겁니까? 디제이하면 연애는 언제예요? 안 해요? 못돼요. 사이다님 빨리 돈 많이 벌어. 요즘 힘든가 봐.
벚꽃 봤죠, 집 앞에서. 그런 게 안 막혀요. 맛있어요. 맛있어서 춤이 절로 나올 정도. 진짜 매우 짜. 씻고 바로 먹는 거예요. 매운 거 먹을 때 행복하죠.